마침내 신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큰일이에요. 아마테라스를 다시 불러오지 않으면 세상은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아마테라스를 어떻게 불러내죠? 그때 지혜의 신이 나서며 말했어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잔치나 벌일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거짓으로 잔치를 벌이자는 거예요. 신들은 아마테라스가 들어간 동굴 앞에 커다란 거울을 세워놓고 나무에는 은구슬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닭들을 불러 모아서 시끄럽게 울도록 했어요. 꼬꾸댁! 꼬꼬꼬꼬! 그런 다음 불을 피우고 시끄럽게 떠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쿵다닥 쿵딱! 쿵다다닥 쿵딱!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아마테라스는 동굴의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이봐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새로운 해의 신을 맞이하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로운 해의 신이라고요? 아마테라스는 너무도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바로 그때 신들이 아마테라스에게 거울을 비추며 말했어요. 지금 저기에 보이는 신이 새로운 해의 신이라오. 아마테라스는 한 번도 거울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자신인 줄도 모르고 새로운 해의 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자나기님이 새로운 해의 신에게 이 은방울을 주라고 했지요. 안 돼요. 해의 신은 바로 나라고요, 나. 아마테라스는 은방울을 휙 채가더니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마테라스가 하늘로 올라가자 세상은 다시 환해졌어요. 어때요? 제 생각이! 지혜의 신이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신들도 따라서 웃으며 좋아했어요. 창조의 신 이자나기는 이 모든 게 스사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스사노를 신의 세계에서 쫓아내버려라! 싫어! 싫단 말이야! 스사노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뒤 신의 세계에서 쫓겨난 스사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투정을 부리지 않았답니다.